어, 진실의 거울. 아! 아. 그 와중에 메타퀘스트 3네? 아저씨 VR 좋아하시나 보다. 윌 스미스 근황. 이 형님은 결혼을 잘... 네. 사실 아내와 7년 동안 별거 중... 아... 그러면 그 사건, 어? 이거 이 사건 있잖아. 그러면 그때도 별거 중이었다는 얘기네? 어, 그렇군요. 진짜 전설이네. 어허, 말넘심! 말넘심 아닙니까, 그거? 어, 아니, 지금 별거 중인 형님, 스미스 형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 아니었으면 스미스 형님 전 좋아했거든요. 영화도 다 챙겨봤고, 옛날부터. 스미스 형님 나왔던 맨 인 블랙도 좋아했고, 아들이랑 찍었던 영화 있거든? 그 천재인데 좀 가난해가지고 막 화장실 안에서 자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아이맨 레전드도 좋아했고, 그 AI인가? 그 로봇 애기랑 있는 것도 좋아했고, 뭐 되게 영화들 다 좋아했거든. 행콕도 좋아했어. 아무튼 나는 윌 스미스 형님 나온 영화는 다 좋아했는데 아쉽다. 로리콘 레퀴엠 전 세계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 호주 31위, 캐나다 30위, 덴마크 33위, 핀란드 26위, 네덜란드 99위. 네덜란드 저기 기가체들만 모여 있나요? 뉴질랜드 53위, 노르웨이 15위. 노르웨이 은근히 높네. 러시아 89위. 와, 이게 상남자 그 역순인 것 같은데. 전 세계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 22등인데. 그렇군요. 네덜란드 99위는 대박이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높은 거네. 한국 3위, 일본 2위는 왜 빼냐고. 그걸 넣기엔 너무 창피했던 게 아닐까. 50센트와 50루피래. 이 어느 듣보잡에게 삼성 신제품을 훔쳐오라는 하청을 떠맡겼을 때, 그 새끼가 이건희를 죽이고 제품을 가져왔을 때. 오 쉣.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거는 이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돕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애플 본사 가서 이번에 나올 아이폰 16 제품 미리 좀 가져와라, 신제품. 근데 가가지고는 팀쿡을 죽이고 온 거야. 예를 들면. 미쳤냐 너. 근데 이제 게임 내용이 그렇거든요. 트리컬 리바이브 왕사탕 완전 회복. 트리컬 리바이브 접속 시 고급 왕사탕 100% 충전. 저기 제가 조금 훈수를 두자면요, 요즘에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이런 거 요거 요거 요즘에 이런 거 안 씁니다. 요즘에는 뭔지 알잖아, 그지? 이거지 이거지. 안녕 레베카, 나 면허 땄어. 우리 헤어졌잖아, 왜 알려주는 거야?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에이요 워쩟 퉁퉁아 이러지 마. 악몽의 고문실 너도 좋잖아 빛이라. 그림자로 보기에 약간 그래 보이긴 하네요. 나락 퀴즈쇼. 당신도 나락갈 수 있다. 초대 수락만 하셔도 취약계층에게 100만원이 기부가 됩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거 했나 보네. 아, 충주씨 이거 패러디도 했잖아. 이번에 재밌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 뭐였냐면 갤럭시를 좀 쓰면 그런가요? 이거. 그리고 성시경 갤럭시 이것도. 오빠 갤렉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도 몰랐는데, 여기 그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갤럭시 쓰는 남자 비하로 난리난 커뮤니티 상황 뭐 해가지고 봤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뭐 그 자아의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갤럭시 쓸 사람은 쓰고 아이폰 쓸 사람은 쓰라, 너무 싸우지 말라고 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더라? 아, 충주씨 보고 생각나가지고. 나는 근데 난 처음에 저게 난 논란이 아니고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충주씨 저분이 저런 걸 많이 하잖아. 그
꽁트라 그래야 돼? 뭐 공식 정보 이런 것도 막 따라하고 패러디 있잖아. 그러니까 패러디인가? 생각했거든. 내 겨드랑이 털 먹어. 해병대 후임병 때린 21살 벌금 500만원 밖에 안 나왔어? 겨드랑이 털을 억지로 먹게 했다. 거부하자 수차례 뺨을 때렸다.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우고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했다. 이게 요즘이야? 2023년 10월 11일이네. 요즘엔 좀 해병대 그래 좀 덜 한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아닌가 보네. 아니 해병 문학이랑 해병 비문학이 있는데 어째 비문학이 더 심하네요. 소설이 현실을 못 이겨. 아 게이트 기껏 하는 게 게임 캐릭터 음해. 상남자 특 유명인 음해에서 고소당함. 아 이건 병신과 상병신 아니야. 지식백과 김성이 만나고 실망한 썰. 왜요? 왜? 행사 때 한번 만난 이후로 싫어하게 됐다고? 오타쿠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얼굴도 작고 뭐 코도 오똑하고 턱선도 날카롭고 차은우가 오는 줄 알았대. 내가 너무 팬이라고 사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떨었나봐. 손을 덜덜덜 떠니까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떨지 마요 나의 작은 까마귀 이러는데 이렇게 허락없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나 진짜 그날 이후로 김성이 얼굴이 안 잊혀져서 차은우 나오는 드라마 다 보려고 티빙 구독까지 했대. 저기요. 저도 김성애님 팬인데 그 성형님 그 로그인 각도를 좀 로그인 그 저기 좀 저걸 좀 좁혀야 되는 게 아닌가. 헌칠하신데 이제 다만 갑자기 차은우가 나오는 거는 이거 약간 그 지능 안티 아니야? 그 차은우 씨를 일부러 들먹여가지고 이거 일파만파 갑자기 막 이상하게 와일드해서 막 소문 퍼져가지고 막 아 남자친구가 뭐보나 눈동자를 확대했는데 이거나 드셩. 무시무시한 할로윈 호박 랜턴. 근데 이건 뭔 뜻이야? 버드 안트 리얼? 버드 안트 리얼 무브먼트는 뭐야? 새는 진짜가 아니다? 저 버드가 진짜 버드야 뭐야? 왜 새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새가 정부의 감시 드론이라는 음모론. 토탈리 not malware. Hi there. Do you think I could have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please? Card number, expired date, security code. 카와이한 숙녀가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럼. 중국 보복으로 2026년 미국 월드컵 불참 통보. 정감은 9등급의 서울대 입시 포기 선언. 그래라. 오지마. 디코의 한 유저가 무려 55.4요타바이트의 압축 파일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요타바이트? 비트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그러면은 1테라바이트인데 1요타바이트는 뭐 얼마 없다는 거야? 1조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로 한 사람은 1조 테라바이트. 아이씨. 미쳤네. 테라바이트로 한 사람은 55조 테라바이트. 55조. 근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냐 본인이 애초에.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자기가? 전 세계 평균 1년치 인터넷 트래픽량이 1제타바이트래. TV를 한 사람은 약 10억 테라바이트. 10억 테라바이트인데 어떻게 55조 테라바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전 세계 평균 1년치 인터넷 트래픽을? 물론 요즘 서버들은 기본적으로 압축 파일 폭탄 따위는 쉽게 탐지하고 조져버리지만 해커가 악을 쓰고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킨 후에 안에 이 파일을 풀어버렸다면 서버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진짜 킹받는 건 압축 파일 용량은 260메가밖에 안 해? 아 그래? 260메가바이트인데 이걸 풀면은 우와 이거 우와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와 무섭네 이런 거. 찌프범이래 찌프범. 흐하하 천근추 남궁영 요즘에 미터법을 써야 하오. 크하하 600kg 추. 크하하 1422.77 파운드 추.
그날 남궁은 야드 파운드법 사용으로 질소혼란을 야기시킨 죄로 화산파에서 쫓겨났다. 천근이고 야드 파운드고 어? 근이나 추나 아유 짜증나네. 아 이거 캡처한 사람이 야드 파운드법은 솔직히 선 넘었죠. 여기다가 좋아요 눌렀어. 블루 아카이브인 것 같아. 결국 커뮤니티 보다가 쿠로쿠 가슴 실화야? 라는 제목이 낚여서 흑막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인 방안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쿠로쿠 가슴 실화야? 하고 눌렀는데 알고 들어가 보니까 스포일러였다. 아니 그러니까 왜 눌러봐 마. 콜라보 신캐 테스트. 어 뭐지? 하고 눌러보면 이제 무서운 거 있다. 미쳐버린 와.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기업 1위 조작하지 않았다. 1위는 삼전. 직원 수가 저렇게 많아? 애플이 16만인데 삼전이 227만 명이야? 엄청 많네. 야 그럼 애플은 16만 명이 그 오 재밌네. 마소가 22만 명, 알파벳이 19만 명, 페라리가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페라리가 4천 명밖에 안 돼? 너무 적다. IBM 28만 명, 어도비 2만 9천 명밖에 안 돼? 겨우? 코스트코는 이제 뭐 직원이 많을 수 있지. BMW 14만, 시스코는 뭔지 모르겠는데 8만이고요. 장난은 적당히. We had a good night down there. Help me! Hey, how's it going, man? What was that? What was what? We yelled help. 진짜 어휴 진짜 경찰차 지나가서 장난친 거야 그냥 친구들끼리 뭔지 알지? 그 왜 차 타고 있는데 그 왜 꼭 여자들 지나가고 있으면은 아 이러는 남자애들 있잖아. 나 혼자 산다 찍는 척하면서 갓생 살 수 있대서 따라해 보려는데 내가 나 혼자 산다를 본 적이 없어서 동물 농장처럼 나레이션 넘 밥을 먹나 싶더니 또 누워버리고 마는 녀석. 산준아 셀러니님 걱정시키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유튜브에 올려진 게임 영상을 보고 하고 싶어서 1시간 한다. 딴 게임이 질려서 그냥 대충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 8시간 한다. 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재밌어 보이거든. 근데 막상 내가 하면 재미가 없다?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이 차이가 좀 그지? 산대 비슷한 부작용이 온 데이비드. 저희 말넘심 아니에요? 데이비드 갓 다운그레이드네. 산대 비슷한 너무 많이 썼대. 자 F2가 철이고 메일이 남자면 피메일은 아이언맨 아니냐고? 그래서 남자가 철이 없나 보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유튜브 구독해야겠지. 지산준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야겠지. 요즘 유튜브 쇼츠 특징 헤이밈 그대로 복붙해서 지그들 역같은 AI 티켓을 쓴 영상만으로 구독자 수십만 찍는다. 도입부부터 지랄 맞는데 이 남자 이 여자는 액세스를 합니다. 그걸로 도입하고 나서 채널 로고 뜨고 여기 한 남자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뭐뭐를 하더니 무조건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두둥. 서프라이즈 찍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머머를 가진 머머로서 얼추얼추 아주 주저리를 가져다가 떡방아를 찍고 1분 채우려고 주저리 TMI 나온 다음에 참으로 훈훈한 엔딩이네요 로 끝난대. 연병 야발 지랄 똑같대. 똑같은 부금수인데 뭐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남자가 말이죠 했는데 어? 맞아 이런 채널 좀 많죠. 특히 쇼츠로 많아. 아예 영상이 하나도 없고 쇼츠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 그래서 쇼츠 잘 안 봐요. 쇼츠 보면은 다 봤던 것들이야. 내 방송에서 다 봤던 것들이야. 전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과학이나 게임 같은 거 말고는 안 봐. 퍼레이드 행사에 배달부가 난입했다. 저거 아마존 그거 아니야? 귀여워 로봇 귀여워. 로봇이 AI가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린이 애호가 어린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블루 아카이브 유저분들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장 블루 아카이브 유저분들이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블루 아카이브 선생님들 참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좋네요.
좋은 일이야. 이효리 인스타그램 기자분 저 좀 만나요. 이건 좀 너무 아니 이효리 씨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내 기억 속엔 사실 화장을 잘못했다 캄. 아 진짜 이건 너무했다. 진짜 이건 너무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얼굴이 저렇게 되냐고. 고양이가 암살하는 사람을 마주치며 하는 말? 뭐라고? 어디서 온 거냐? 어디까지 올래? 어디서 왔어? 아 너무 웃긴다 얘. 새벽에 불침번서고 교대하려고 상황실 가는데 그 새벽에 대대장이 나와서 작전 과정이랑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 까고 있더라. 근데 대대장 앞에 바닥에 K3가 한정 세워져 있길래 옆에 있던 상황병한테 왜 K3가 바닥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대장이 하는 말이 아 아까 탄약고 순찰 나가는데 거기 초소애들이 세상 모르게 자고 있길래 몰래 가져왔다 하면서 껄껄 웃더라. 조졌다. 댐!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아이폰 8 Mean no screen. Your battery will last even longer. Fuck you. 아이폰 8인데 배터리 오래 간대. Fuck you. 늙지 않는 방법 연구를 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노화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 몸속 기관으로 안내하는 유전자, 후성 유전자가 존재하는데 이 유전자가 한번 박살나면 세포는 올바른 곳으로 못 가고 기관은 약해진대. 이게 노화의 정의인데 그렇다면 이 유전자가 멀쩡할 때 카피를 만들어 몸에 주입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2023년에 사고를 쳤대. 유전적으로 똑같은 5개월째 쌍둥이 쥐를 두고 한 마리만 후성 유전자를 박살내봤는데 어 뭐야? 10개월 뒤 얘만 폭삭 늙어버렸어. 일부러 노화를 만든 거지 빠르게. 우와. 노화를 과속화시키는 법을 알았다면 그걸 되돌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 멀쩡한 유전자 카피 놓고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 세신경과 뉴런이 다시 복구됐어.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다가 눈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너무 웃긴다.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잖아. 무슨 컴퓨터 백업 하듯이 아니야? 야, 아 너무 오래됐네. 컴퓨터 백업 한번 해봐. 백업 빙. 2012년으로 백업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줄기세포로 미니 뇌를 재현한 다음 유전자를 만지고 나니 반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진짜? 빠르게 상용화될 예정이고 후보 물질도 이미 신체 대상으로 임상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나이 때 그 머리카락 하나 똑 뽑아놓고 예를 들면 그걸 보관해놨다가 한 50년 60년 후에 그거 어떻게 복제해서 막 자가 복식해가지고 다시 투여하면은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으쓰 야 그 말이 되나 싶은데. 저출산 해결이네. 애를 안 낳아도 그냥 계속 젊음 유지하니까 고령화도 해결이 되고.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그거 본 거 같거든. 로봇이었나? 섹스 앤 로봇이었나? 러브 데스 로봇. 러브 데스 로봇인 죄송합니다. 러브 데스 로봇. 예. 아니 이게 러브랑 데스랑 합쳐서 이게 죄송합니다. 예. 예. 여기서 아마 뭐였더라? 미래 이야기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젊어지는 약을 자꾸 먹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더 이상 안 낳는 세상이 된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오히려 벌을 받아. 그런 어떤 판타지 세계관이었는데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로 이제 다 젊어지면은 아기를 더 안 낳아도 되잖아. 예를 들면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여기서 이제 젊어지는 약을 먹고 계속 젊어지고 젊음을 유지하는 건데 야 근데 그러면 진짜 이거 사람이 늙지 않는다라. 근데 비쌀 것 같아. 어? 이런 거 싸게 팔겠어? 그러니까 진짜 이 판타지 세계처럼 돈 많은 사람들만 계속 젊으면 유지하겠지. 그런 세상 오면 진짜 무서운 게 AI랑 로봇이 이제 일 다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젊어지고. 진짜 완전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네. 마소 빙이 만든 조선시대 처녀 그림들. 오. 봅시다. 한복 역시 한복이다. 다시는 빙을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빙을 무시하지 마라. 왜 다 시스루냐고? 아 눈치 챙겨 임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제일 멋있는
캐릭터를 고르기는 서로 막 싸우는데 브레이킹 배드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캐릭터 고르기는 모두 한 마음 한 뜻. 누군지 알죠? 이거 누군지 알죠? 이거 뭐 뭐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 야 이거 영화 검색어 뭐야? 바람 바람이 지랄. 아 그저 스카일러.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연기를 잘한 거야. 원래 그 드라마에서 악녀라고 하죠. 악녀 연기를 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여자 배우도 길 가다가 아줌마가 욕한대. 야 이 개 같은 년아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버스 타다 욕한다는 거야 아줌마가. 근데 자기는 그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 가서는 그게 자기가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여잔 건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도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극찬이다. 연기를 잘하신다. 그만큼 바람이다. 그래, 게임 뭐가차네. 연기 뭐가차네 이거죠. 요즘 커뮤니티 탕후루의 논쟁인데 뭘까요? 탕후루로 논쟁이 많이 있더라고. 김기란 씨 나오네. 과일은 살 안 쪄. 저기요. 깜짝이야. 이건 설탕 덩어리라 살 쪄요. 근데요. 당뇨 걸린다고요. 이거 사이다 한 캔보다 당뇨 낮아요. 예? 이거 사이다 한 캔보다 당뇨 낮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건 뭔데? 고구마 탕후루. 이건 뭐냐고. 밀가루 탕후루. 아 그냥 적당히만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새끼들이 어렸을 때 달고나 처먹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대머리가 가자. 이번엔 다 가는데? 원래 보통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당했어. 원래 보통 김기란씨가 이기던데. 저 김기란씨 실제로 봤어요. 제가 참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에 유튜브 넥스트업 1기로 당첨이 돼가지고 아실랑가 몰라 아무튼 1기 이후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기 3기는 이제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 넥스트업이라고 있어. 아무튼 그걸 했는데 거기서 유튜브 이제 파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복염님도 보고 지식한님 채널 운영하시는 분도 보고 김기란 씨도 봤는데 나 근데 그 김기란 씨 봤을 때 그 김기란 씨가 저를 봤을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제가 살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날 딱 보더니 이렇게 딱 뭐라 그래 이렇게 뭔가 딱 견적을 짜는 것 같더라고. 아 이 새끼는 한 3개월이면 다시 아니 뭐 그분은 저 기억도 못하시야 김기란 씨는 저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는 살짝 뭔가 이 갑자기 측정을 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아 이 돼지 새끼 이거 내가 딱 약간 무서웠어요. 체지방 스카우터가 있는 것 같아 좀 무서웠어. 진짜로. 아빠가 공항 갔다가 집에 돌아온 이유 중국인가 봐요. 듀렉스 딱 띄워주세요. 우반. Look, you were here, and she can't look. You see? 그게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박았다는 거야? 저 여자가 설명하기를 너가 와서 앞에서 이렇게 박았다 나를 이렇게 했는데 CCTV를 돌려 보니. Look, you were here. And she can't look. 아, 그 와중에 차가 내가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람보르기니 아닌가 저거? 아이고 어떻게 박아도 저런 차를 박냐. 연애 못한다는 놈들은 반성 좀 해라. 공돌이 탈모 키도 작고 개발자라 시간도 없고 십덕이고 대학원도 다니고 안경까지 쓰고 얼굴도 뭐 이래도 잘만 하는데 너네 핑계 좀 그만 대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김용화 씨가 저게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그런데 뭐 엄청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에 모난 데가 없잖아.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표정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이번에 심지어 아내한테 코스프레도 한. 저도 막 봤어요. 아내분이 또 이쁘셔. 김용아 이커를 누구냐? 일론 머스크. 동급이다. 알겠니? 알파 메일만 가능한. 걔 타이타닉 보고 안 울렀는데 남자들은 감정이 있긴 한 걸까?
1987년 녹음된 Last Cowboy가 trying to call a mate not knowing he was a last of his species. The paths are for the female to join in the duet. They're a bold mate for life. 저게 뭐냐면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았대. 새가 종이 다 멸종해서 수컷 한 마리만 남았는데 지금 짝을 찾는 거래요. 근데 울음소리 진짜 좀 이상하다. 소름 돋는다 좀. 띠띠띠. 아, 진짜 슬프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동안 같이 산대. 앵꼬부부라. 갑자기 로리신 느낌. 기습 레퀴엠 당해버렸다. 예, 아 좋습니다. 분위기 전환 감사합니다. 어느 중동 마을 뷰래. 아유 여기가 이제 사막이 있으니까 먼지가 많이 꼈네 건물마다. 이건 무슨 건물이지? 공장인가? 브라자 문신? 타투 끝 집으로. 남자 여자? 먼 브레지어를 그려놨네. 좋아요 2600. 자, 조용. 자. 아시아 멸망시키러 로리신 강림. 이런 곡이 유행이라니. 이런 곡이 유행이라니. 한 곡도 끝이군. 움직이는 마지 피플, 화려한 마지 피플. 뭐야 이거? 절대 유튜브에 검색하지 말라고? 움직이는 마지 피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어? 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아,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아니 별로 안 보고 싶어. 아니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별로 안 보고 싶어. 아 보라니까 잠깐만. 알았어. 마지 피플 훌륭이다. 안녕하세요. DC 인사이드 만화 갤러리 활동하는 유저분 맞으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입니다. 대화 가능하실까요? 응? 무릎뷰 띵? 에? 누구시죠? 네? 이모티콘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네. 재밌네. 귀여워. 아 저도 이거 후일담 봤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이번에 우리나라 제쳐서 금메달 딴 대만 선수 있잖아. 이 사람도 세레모니 하다가 졌대 이번에. 우승 직전 세레모니 하다가 0.03초로 역전당해서 우승을 놓쳤어. 자기도 똑같이 당했어. 저게 힘든가 봐. 마지막까지 저거 하는 게. 목숨이 아홉 개신가. 이분은 누구냐. 제가 보기엔 버락 오바마 형님과 락 형님을 합친 것 같은데요. 더락 오바마. 더락 오바마래.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